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우리가 용어쟁이 중개대상물을 공부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공인중개사 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제도는 시험에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거 다 알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용어쟁이 중개대상물은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공인중개사 제도는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자, 이때까지 공부했던 것, 지난주에 용어쟁이 중개대상물을 공부했고요. 이제 오늘 공인중개사 제도, 그리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그리고 결격사유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용어쟁이 한 문제 나오고요. 중개사물 한 문제, 공인중개사 제도 한 문제, 등록 절차 한 문제, 결격사유 한 문제씩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제도 우리 기본서 39페이지 펴보십시오. 39페이지 시험 시행기관 있죠? 예, 시험 시행기관은 원칙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합니다. 예외적으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사후 의결을 거쳐야 된다 하면 X가 되겠습니다. 사전 의결을 거쳐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위탁할 수 있죠? 원래 시도지사가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33번 시험을 실시했는데 모두 시도지사가 실시를 했었죠. 그래서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되었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친 후에 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응시자격인데요. 응시자격은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부정행위하고 5년 미경과자만 시험 볼 수 없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모두 시험은 볼 수 있다고 했죠. 부정행위는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방법입니다. 우리 기본서 4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기본서 펴시고요. 자, 시험 방법을 보면 원칙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시험 시행기관의장이 1, 2차를 구분을 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동시에 시행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시험 방법은 1차는 선택형 을 원칙으로 하며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고요. 2차는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는데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 2차 같은 날 동시에 보는 경우에는 1차 시험처럼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까지 모두 객관식으로 시험을 출제했는데 그건 1, 2차 같은 날 동시에 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1, 2차 분리하자고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차 시험 합격한 자에 대해서 2차 시험을 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같은 날 동시에 볼 때는 합격했는지 알 수 없죠. 따라서 같은 날 동시에 볼 경우에는 1차에 불합격해도 2차 시험 볼 수는 있지만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소용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1, 2차 같이 하시는 분들은 1차 위주로 예습 복습을 하시고 2차는 수업만 꾸준히 들으면 충분히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시험 일부 면제인데 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음 회입니다. 회. 다음 회라고 하면 X고요. 다음 회입니다. 자, 왜냐하면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해가 아니라 다음 회라고요.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게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책심의위원회 사전 의결을 거쳐서 당해 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32회 시험에 1차 합격하셨다면 33회 1차 시험만 면제됩니다. 근데 33회 시험이 언제 시행할지는 이론적으로는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년 1회 이상 시행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당해 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우리 기본서 41페이지 표십시오. 책을 표시고요.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밑줄 치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칠판에 노란색 색칠해 놓은 거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41페이지 다 펴셨나요? 자, 41페이지에 보면 정책심의위원회 보면 동그라미 1번에 국토부에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답니다.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그게 기본서 41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의 구성을 보면 위원장 1명 제외가 아니라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입니다. 포함입니다. 자, 앞으로 나올 걸 미리 지금 예습인데요.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이야.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전부 위원장 1명 포함입니다. 9명 이상 15명 이하고요. 상가임대차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1명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입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 주택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 되고요. 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 위촉합니다.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하면 X입니다. 위원을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임명 위촉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서 41페이지. 자, 심의사항인데요.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시도이사는 따라야 됩니다.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즉, 시도별로 시험 난이도가 다르면 안 됩니다. 시험에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이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중개보수는 주택의 경우 시도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시도별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즉 시험 난이도는 시도별로 다르면 안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서 42페이지.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보궐위원회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입니다. 임기의 남은 기간. 시험에 모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라고 하면 X입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임기가 2년입니다. 모든 위원 임기 2년이라고 하면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척, 기피, 회피인데요. 제척 사유라는 말은 뭐냐면 제척, 배제되어야 하는 사유, 빠져야 되는 사유,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되는 사유를 제척 사유라고 합니다. 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됩니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 당사자가 되거나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배우자이었던 사람도 이해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그 다음에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그 다음에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대리인이라고 하면 변호사죠. 변호사.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인이라고 민사사건에서는 대리인이라고 하잖아요. 대리인이었던 경우에도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된다. 배제된다. 빠져야 된다. 그걸 제척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2번.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이라는 것은 안건 당사자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빼달라. 그 회의에 참석 못하게 해달라는 걸 기피 신청이라고 합니다. 위원회는 의결로서 이를 결정하고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제척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제척을 안 시키면 스스로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자 스스로 심의 의결에 회피해야 됩니다. 회의에 스스로 빠진다고 해야 됩니다. 만약 회피를 안 하면 4번에 국토부 장관이 회피하지 않는 경우 해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해촉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촉한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인데요. 기본서 43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그게 43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위원장의 직무라고 있죠. 뭐 이거는 당연하니까 시험에 안 나오고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시험에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하면 X입니다.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자, 다음은 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기본서 43페이지 5번에 있습니다. 5번 운영. 자, 동그라미 2번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합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한다고 하면 X입니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7일 전까지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4번에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합니다. 위원장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하면 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출제 채점인데요. 출제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임명 위촉합니다. 시험 시행기관은 원칙 시도지사였죠. 자, 그 다음에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은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5년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자, 다음은 시험 공고입니다. 기본서 45페이지. 시험 공고가 되겠습니다. 시험 공고인데 계략적 사항은 계략적 사항의 경우에는 매년 2월 말까지 일반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해야 됩니다. 매년 2월 말까지입니다. 확정 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입니다.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90일 대신에 60일 하면 X죠.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시험은 전부 90일 전까지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60일이었죠. 자, 다음은 46페이지, 기본서 46페이지 펴보십시오. 시험 보러 간다고 했다가 시험을 안 보면 응시 수수료를 반환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수수료를 과오납하면 잘못해서 초과해서 내면 초과해서 낸 부분을 다 돌려줍니다. 2번 시험 시행기간의 기책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 전부 다 돌려준다. 그 다음에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다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100분의 60%를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46페이지, 우리 46페이지 기본서 그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미음에 보면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납입한 수수료 50% 돌려줍니다. 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100분 50,
50% 돌려줍니다. 자, 우리 기본서 46페이지 합격자 결정입니다. 46페이지에 있는 내용 여기다가 이제 합격자 결정이 있는데요. 자, 합격자 결정은 1차는 절대평가입니다. 1차는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요. 2차도 원칙은 절대평가입니다. 33회 시험은 절대평가입니다. 1, 2차 모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상대평가한다고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으니까 상대평가 되기 전에 꼭 33회 때 자격증 취득해야 되겠죠? 지금 엄청나게 합격자 32회 때도 많이 나왔잖아요. 30%가 합격했습니다. 2차 응시자 대비. 여러분들도 충분히 30% 안에 들 수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만 안 하고 끝까지 열심히 하시면요. 그 인터넷으로 이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스스로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그냥 학원 다닌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딱 계획 짜가지고 계속 루틴을 정해가지고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하다 안 하다 이렇게 하면은 베이스를 잃을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꾸준히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공부하면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듣고 문제 풀고 우리 이 공정부 커리큘럼에 따라서 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계획 세우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우리 공정부 이 강의 커리큘럼대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요일도 마찬가지죠. 그냥 그 강의 업로드 되는 날 그냥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른 날 선택해서 하면 또 혼란이 생길 수 있죠. 자, 선발 예정인은 상대평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는 만 명만 선발한다 하면은 60점 이상이라도 불합격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정합니다. 9회 때까지, 5회부터 지금 9회 때까지는 상대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근데 10회부터 지금 1999년부터 지금까지 전부 절대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할 수 있는데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최소 만 명 선발한다 하면은 60점 이상은 모두 합격이고요. 60점 이상이 만 명이 안 나오면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만 명까지 뽑는다 이 말이죠. 아직 한 번도 최소 선발 인원을 공고한 적은 없고요. 자, 자격증 교부는 1월 이내입니다. 2월 이내에 X로 출제됐습니다. 1월 이내에 교부합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에게 재교부 신청합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기본서 47페이지에 있죠.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야 합니다. 자격증 양도 대여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것하고 양도 대여하고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양수 대여받아서 사용해도 안 됩니다. 양도 대여한 자나 양수 대여받은 자나 즉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사명칭 사용금지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격증이 없으면서 부동산, 뉴스, 대표, 사장, 회장, 중개사무소, 소장 이런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 사용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우리 기본서 48페이지에 있죠? 48페이지. 이번 시간 한 내용이 공인중개사 제도인데요. 자, 공인중개사 제도 중에서 숫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숫자가 많이 나왔죠.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5년간 시험 못 보고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못 봅니다. 그리고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고요. 정책심의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 취소하면 60% 돌려줍니다.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 취소하면 50% 돌려줍니다. 자격증 교부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1월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